뉴욕 기다리쌤입니다. 현재 날짜는 24일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 워싱턴 DC에서의 의회의 모습,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불필요한 조항들을 빼고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올려야 하지만 서명이 가능하다고 요구하면서 연방의회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한 이유로 미국인들은 도대체 현금이 언제 나오나 그 액수는 법안에서 통과하게 된 600달러가 될지,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2,000달러로 늘어날지, 최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무산되게 될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트럼프의 부양 요구에 따라서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거부한 후에 지출 마감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현재의 정부 셧다운의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협상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맡겼기 때문에 양측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럼프가 주도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큰 타격을 입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와 므누신 의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자금이 소멸될 예정인 월요일까지 28일이죠. 트럼프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할 경우 임시 지출 법안과 같은 비상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 방편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원조 사건과 같이 그가 요구한 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지 않다라고 토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실제로 법안을 거부할 계획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은 목요일에 법안에 있는 600달러 대신 직접 지불액을 2,000달러로 늘리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거부하고 대신 광범위한 지출 법안에서 외국 원조를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펠로시는 성명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지하기로 한 2,000달러를 미국인들에게 잔인하게 박탈을 했다. 대통령이 2,000달러의 직접 지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그들의 방해를 끝내도록 요청을 해야 하지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은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법안의 2,000달러 수표를 대체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은 전체 투표를 하는 월요일에 돌아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28일이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월요일 임시 지출 법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달러의 견제 조치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블런트는 목요일이 제안에 의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필요한 60표가 있는데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우리 한인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600달러인지 2,000달러인지에 대한 내용, 현재 앞으로 어떻게 현금 지원이 결정이 빠른 시간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주말이 끼어 있는 상태로 이제는 월요일과 화요일 아주 기대된 속에서 결정이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적어도 1월 첫째 주에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때문이었습니다.